안녕. 하이. 안녕. 피팅룸 아니에요. 여기는 엄마 사무실 피팅룸인데 제가 특별히 보여주고 싶다고 한복 대여를 좀 피팅룸 아니야. 엄마가 이것도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랑 다 꾸며줬어요. 끊긴다고? 진짜? 끊긴다고? 오잉? 아직 끊겨요? 어, 진짜? 여기 부산 아니에요. 조금 끊기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들고 갈게요. 네, 저희는 지금 뭐지? 쉬게 해주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저는 이번 휴가에는 이제 집에서 진짜 쉬기만 하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옷만 입고 그냥 그냥 몸만 왔는데. 근데 그래서 완전 지금 며칠 동안 푹 쉬고 진짜 조금 걱정이에요. 이제 돌아가면 다시 이 아기들을 다시 빼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완전 푹 쉬고 있어요. 잠도 엄청 많이 자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복을 좀 보여줘야지. 이거 제가 플로리를 위해서, 올리 플로리를 위해서 입은 거예요. 어때요? 이거 엄마가 골라줬어요. 잘 어울려요? 저이 색깔은 처음 입어봐요. 짠, 짠. 제가 지금 머리색이 거의 카키색이어가지고, 이런 초록 계열이 괜찮더라고요. 장모님 충성. 그러니까요. 장모님 지금 밖에서 계세요. 지금 사실 가족이 다 있는데 밖에 제가 브이앱 키고 싶다고 했더니 다들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피팅룸 밖에 다 있어요, 가족들이.
머리 지금 거의 카키색 됐어요. 우리 색이 다 빠져가지고. 부산 눈 내렸냐고요? 모르겠네요. 저도 부산에 있지 않아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전 지금 가족들. 각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지? 제 브이앱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은성이 뺏어서 죄송해요, 가족분들. 뺏은 거 아닙니다. 뺏지 않았어요. 눈안 온대요, 부산에. 퇴근길 어제 봤어요? 저희 그설 컨텐츠? 어제 저희 어제 올라왔잖아요. 설날 컨텐츠. 그거 진짜 재밌게 찍었어요. 그거 찍은 날 제가 전날에 잠 너무 못 자가지고 좀 도착할 때까지는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도착할 때까지 엄청 피곤해 했는데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팅팅 부은 상태로 이렇게 찍었는데 멤버들이랑 그렇게 놀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얼굴 붓기도 다 빠졌더라고요. 맞아, 엄마는 아이돌 한거 봤어요? 재밌어. 역시 우리끼리 노는. 아, 이거 선곡이랑 유닛이랑 다 저희가 직접 정한 거예요. 저희가 다 선곡했어요. 칼퇴근 그 노래는 저희가 그 곡이 나왔을 때 제가 우연히 이제 음악 방송 보다가 오, 이희경 선배님께서 트로트를 하시네 하면서 처음 무대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맨날 저희 퇴근하고 싶을 때 항상 부르는 애창곡이었거든요. 저희 퍼플키스 모두의 애창곡인데 그래서 이번에 설 특집으로 플로리들한테도 저희의 애창곡을 불러주고 싶어서 애창곡으로 선곡을 해봤어요. 아, 그풀 버전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분 더 재밌게 했는데 좀 재미없게 한 부분만 나온 것 같아요. 더 재밌었는데 칼퇴근. 여러분 야근할 때 들어요 그거. 잘했어.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어 칼퇴근.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래 그 노래. 아, 진짜 너무 신났어. 야근할 땐 지나가요예요? 오늘 왜 이렇게 트위티 닮았냐고요? 트위티 닮았다는 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입술 때문인가? 뿌이.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니까 사진 많이 찍어달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오늘은 그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가 킨 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못하고 한 2, 30분 정도만 플로리들에게 새해 소녀는 네, 물러나 보겠사옵니다. 다들 설 연휴인데 집에 갔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다들 뭐 해요? 집 가서? 응수 씨네, 맞아. 응수 씨네. 곧 하네.
언니들 시작하기 전에 꺼야겠어. 언니들 거에 또 집중을 해야 돼요. 알죠, 여러분? 딱 지금 날딱 이렇게 보다가 또 응수시내 하면 또딱 가가지고 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응수시내 할머니 집 갔어요? 우와. 갈비찜 용돈 받았어요. 우와. 떡국 먹었어요. 전 아침에 떡국도 먹고 비빔밥도 먹었어요. 다들 큰 집을 갔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안전하게 밥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설에 먹은 가장 인상적인 음식을 꼽아보자면, 어저께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같이 소갈비, 돼지갈비 먹었는데, 진짜 저 엄청 잘 먹었어요. 엄청 흡입했어요. 막, 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족 되게 소식한다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밖에서는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집에만 오면 제가 무슨 대식가가 된 기분이에요. 다들 먹지는 나와 이래가지고 진짜 맛있었어. 뭐로? 대박. 나도 어제 꽃게탕 먹었어. 그리고 좀 전에는 와가지고 엄마 사무실 와가지고 아빠 생일 케이크 불러드렸어요. 저희 가족이 다 겨울에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케이크도 불고. 가족 사진 찍었어요? 좋겠다, 가족 사진. 우리도 가족 사진 또 찍어야 되는데. 2022년 우리 퍼플키스 멤버들이랑도 찍어야 되고, 가족들이랑도. 가족 사진을 안 남긴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와, 맛있겠다. 매생이 짬뽕 먹어본 사람. 먹어본 사람 있나요, 혹시?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있더라고요, 매생이 짬뽕. 아니, 저 지금 사실 진짜 솔직하게 하자면 지금 말을 평소처럼 못 하겠어요. 밖에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좀 평소처럼 장난을 못 치겠네. 이거 약간 머리가 녹색이 됐어요, 지금. 이게 보색 샴푸를 안 하면. 네, 가족들이 있어서 좀 솔직히 조금 평소처럼 막 푯유니 막 이렇게 못하겠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난쳐달라고? 진짜 그럴 수 없어. 네, 체면. 체면을 지켜야 해. 지금 제가 봤을 때 100박. 오늘은 잼민 도시 봉인해둘게요. 렉 걸려요? 우리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지. 휴가 중에 이렇게 보러 왔지. 도선배 모먼트? 도선배도 가족들이 보면 웃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집에서 막내딸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집에서 약간 그런 포지션이 아니에요.
전 막내딸이라서 집에서 지금 봉인 해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지켜. 장은성 정신줄 잡아. 플로리 기강 잡는 도선배. 도선배 보러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선배 말고 도 막내딸 할게요. 저는 왜 이렇게 집에만 오면 저는 왜 이렇게 집에만 오면 아침마다 솔직히 숙소에서는 쉬는 날에 깨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막 쉬는 날 뭐 유키가 언니 언제까지 잘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일어나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숙소에 있으면. 제가 뭘 하든 다 내버려 두고 제가 뭐뭘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이제 집에 오면 막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막 일어나 벌써 12시야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 깨우는데 전 사실 숙소에서 한 4시까지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보고 누가 12시까지잖아 이러면서 지금 엄마 웃었어요 밖에서. 아니 제가 집에만 오면 막 같이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막 누가 12시까지 뒹굴뒹굴거리나 이러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 지금 플로리들은 아니까 나보고 지금 이 시간에 깨어있는 거에 놀랐대잖아.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한다니까. 다들 좀 잔소리가 있어요. 여기다 고자질 해야겠다. 케이 부모님 알죠 여러분? 같이 잘때 물폰하는 거안 들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생활 보호 필름 제가 사생활 보호 필름을 껴놔서 그래서 어젯밤에 엄마 옆에서 잤는데 엄마 옆에서 잤는데 맞아요 들켰어요. 지금 밖에서 웃고 계세요. 다 들려요 혹시? 어제 엄마 옆에서 잤는데 그 사생활 보호 필름 때문에 이제 안 걸렸어요. 근데 어제는 일찍 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사생활 보호 필름 사요 여러분. 아 재밌어. 맞아 방금 들켰어. 어쩌겠어요. 영원한 비밀이 어딨어요 여러분. 내가 자수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제는 왜 늦게까지 못했냐면 어제는 아빠가 저보다 늦게 잤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저 새벽까지 안 자는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무튼 전 지금 그래서 집에 와서 엄청 천방지축 막내딸로서 아 이러지 말라고요. 왜 일로 봤죠? 무거운 줄 알았는데. 세뱃돈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네, 선 세뱃돈 후 세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세배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지금 푹 쉬고 있어요. 걱정 말고, 이번 연휴 때. 플로리한테, 이따 끝낼 때 플로리한테 세배를 해야겠다. 네, 선 세뱃돈 후 세배. 세뱃돈 준다고요? 주지 마요. 아니, 선 세뱃돈 아니야. 플로리는 아니야. 지갑 닫어! 플로리 지갑 지켜! 받으면 부모님 반 강제로. 다 이제 엄마가 잘 하면서 가져가. 엄마 웃는다, 엄마 웃는다, 엄마 웃는다. 엄마 뭐라고? 엄마가 방금 그때 가져간 거보다 지금 쓰는 돈이 더 많다고. 아, 웃겨. 아, 진짜 웃기네. 맞는 말이라서 저는 이제 함구하겠습니다. 함구해야 돼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 웃겨. 재밌어. 맞아, 팩트 뽑겨. 저희 엄마 팩트로 승부하는 그런 멋진 여자. 엄마 엄청 웃기대. 입담이 혹시 유전이냐고요? 네, 저는 엄마랑 근데 좀 비슷해요, 성격이. 똑같진 않겠지만, 좀 비슷해요.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엄마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밖에서 자꾸 뭐라 속닥속닥거리는데. 뭐라는 거야? 어? 뭘 쉬시야? 아, 가족들 앞에서 브이앱하는 거 쉽지 않네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네. 재밌네요. 그 와중에 아빠가 조용히. 아니, 엄마, 여기 어떤 외국인 팬분께서 Say hi, 도시 엄마. 엄마, 뭐라고? 이 팬분은 엄마한테 하이를 하라는 건가? 아니면 팬분들한테 인사하라고 막 얘기하는 건가? 뭐지? 아, 진짜 미치겠네. 엄마 하이한 거 들렸나?
제이 하이 도시 엄마. 와 진짜 아 잠깐만 진짜 어떡해. 아 괜찮아요 저 이제 안 울어요. 오늘 아쿠아 브이앱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놀래켜 볼까? 울고 있었던 척 해볼까? 아니야. 어떡해, 나 진짜 이렇게 브이앱 킬 때마다 웃겨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왜 우냐고요? 저 괜찮아요. 사실 지금 웃겨서 울고 있어요. 이건 눈물이 아니에요. 아, 웃기다. 진짜 웃기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지금 남의 피팅룸에서 브이앱 하다가. 프로리들이 즐거웠다면 된 거죠. 지금 시간이 곧 응수씨는 시작할 시간인데, 이제 좀 급하게 끝나는 감이 있긴 하지만,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좀 급하는 감이 있지만, 일단 프로리들한테 세배를 올리고, 저는 다시 가족들이랑 놀러 갈게요. 플로리, 올한해 우리. 제가 그때 설 인사 영상에서 말한 멘트 있잖아요. 지혜롭고 용맹한 한해 보내자고요.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우리 이제 같이 응수시내 보러 가자. 여러분, 응수시내 퍼플키스의 아프로디테 지은 언니와 퍼플키스의 천재 아이돌 고은 언니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응수시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나우 응수시내.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